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가운데 하나인 파주삼릉에는 실제 왕위에 오른 임금의 능은 없다. 모두 어린 나이에 죽은 왕세자비의 무덤이다. 어린 나이에 죽은 왕가의 무덤이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삼릉과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조선의 신데렐라라 불리는 숙빈 최씨의 소령원을 둘러본다. 최실은 왕릉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능천봉이 상주하던 곳으로 제향을 지낼 때에는 제관들이 머물면서 제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공간이다. 기본적인 제실의 구성은 능천봉의 집무실인 제실, 향과 충문을 보관하는 안향정,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구와 그 외 부속 공간인 행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실은 영릉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의 능제실로 조선 후기의 문헌인 충관통고에 의하면 천사청, 제기고, 안향정 6칸, 제실 32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제실과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 공릉은 그리 높지 않은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다. 능 아래쪽에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을 참도라 하는데 이 길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60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래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니 이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정숙한 성품의 아름다운 용모로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음력 11월 왕실의 적통인 원손을 낳았으나 같은 해 음력 12월 녹사 안기의 집에서 산후병으로 향년 17세로 요절했다. 세조는 총애하던 며느리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온순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장이라 하고 유순하고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순이라 하여 세자빈 한씨에게 장순의 시호를 내리고 장순빈으로 삼았다. 장순왕후는 돌아간 후 장순빈으로 불렸으며 1462년 2월 파주에 모셔졌다. 후일 장순빈의 제부이자 시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를 장순왕후로 추존했다. 1472년 성종 3년에 세자빈에서 왕후로 추존되었으며 이후 무덤의 이름도 왕후격으로 높여 공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순릉은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한씨의 능이다. 공해왕후 역시 영의정이자 상당 부원군인 한 명의 딸로 예종의 비인 장순왕후와는 자매 사이이다. 12살에 혼인하여 14살에 왕비가 되었으나 자손 없이 19살인 1474년 성종 5년에 세상을 떠났다. 언니이자 시숙모인 장순왕후와 마찬가지로 20세를 못 넘기고 요절했다.
같은 해 6월 자매인 장순 왕후가 안장된 공릉 왼쪽 언덕에 모셔졌다. 시호는 공예이며 능 이름은 순능이다. 능침은 파주 삼능 중에서 유일하게 조성 당시부터 왕릉으로 만들어졌으며 봉분을 감싸고 있는 12칸의 난간석은 태조의 권은능과 태종의 헌능 난간석을 본떠 만든 것이다. 봉분 아랫단에는 문인석 한 쌍과 성마 한 쌍이 마주보고 서 있으며 중앙에 팔각 장명 등이 있다. 가장 아랫단에는 무인석 한 쌍과 성마 한 쌍이 마주 서 있으며 능원 아래에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이 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는 7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즉위하지 못하고 10살에 세상을 떴다. 1728년 11월 창경궁 진수당에서 열병과 안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공서하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그의 아버지 영조의 보령은 35세였다. 영조는 친히 그의 임종을 지켰다 하는데 그는 병석에 누워서도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고 가지 못함을 애통해 하였다 한다. 영능은 추전왕인 진종과 효순 왕후 조씨의 능이다. 진종은 조선 21대 왕인 영조의 맏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이복창이다. 이후 효장이라는 시호를 받아 효장세자로 불렸다. 효순 왕후는 1727년 영조 3년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1751년 돌아가신 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진종의 옆자리에 모셔졌으며 효순이라는 시호를 받아 효순현빈으로 불리게 되었다. 효장세자와 효순현빈은 돌아가신 후 두 차례에 걸쳐 추존되었다. 영조는 1762년, 영조 38년 사조세자를 폐위한 후 당시 세손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이에 효장세자와 효순왕후로 추존되었으며 무덤의 이름도 영능으로 부르게 되었다. 땅의 모든 생명들이 봄을 맞이하여 또 푸릇하게 세상을 뒤덮은 삼능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돌아 나오며 뒤돌아보니 모두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누워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에 말을 잃고 느릿한 걸음을 거닐어 본다. 도령화는 조선 19대 숙중의 후궁이자 21대 영조의 사친인 숙빈 최씨의 원이다. 숙종의 후궁이 된 후 숙종 20년 1694년에 영조를 낳았다. 숙종 25년에 숙빈이 되었으며 숙종 44년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묘소 근처에 심묘막을 지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 묘소 입구에 신도비를 세웠으며 영조 20년에 묘의 이름을 소령묘라 하였다. 이후 영조 29년 묘를 원으로 승격하였다.
숙빈 최 씨의 이름은 복순이며 어려서 가족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고 고아가 되었는데 나주 목사 일행을 만나 목사의 부인이자 인연 왕후의 친척인 민 씨가 거두었으며 훗날 인연 왕후가 궁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궁인이 되었다고 한다. 인연 왕후를 섬기며 궁궐 생활을 하였으나 숙종 15년 인연 왕후가 폐출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자 모진 구박을 받았다. 그러나 숙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영수를 임신하여 숙종 19년 숙원이 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영수는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갑술 황국으로 인연 왕후가 복이 된 후 인연궁 영조를 낳았다. 그의 수위가 된 데 이어 1699년 정일품 숙빈에 봉해졌다. 1701년 인연 왕후가 죽은 후에는 더욱 지극히 숙종을 섬겼으나 숙종이 희빈 장씨와 같은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궁녀에서 왕비로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비가 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에 따르면 영조의 아래로도 왕자가 있었으나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한다. 아이와 가족과 또는 연인과 함께 애절함이 흠뻑한 파주 삼릉과 소령원의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산책을 권해본다.